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스파라거스 320g 준비했는데요. 우리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콩나물보다 아스파라긴산이 10배나 많아서 피로회복의 특효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의 비장의 무기 짜자잔 짠 바로 버터입니다. 이 버터만 들어가면은 입에 쫙쫙 달라붙어 버리죠. 그럼 아스파라거스 무침 맛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파라거스 밑둥을 이렇게 딱 불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하면 불라지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예, 딱 불라주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질기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촬영 전에 한번 씻은 거라서요. 그리고 이 밑둥은 육수 낼 때 사용하면 되거든요. 국물이 시원히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 뚜껑 닫아갖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데쳐보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으면은 천일염 한 스푼 넣습니다. 천일염을 충분히 녹여주세요. 천일염이 들어가면요 아스파라거스가 색깔도 진해지고 더 아삭아삭해지거든요. 바로 아스파라거스 넣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데치는 시간은 1분만 데쳐주면 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은 물러질 수 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뜨거운 물을 따라내고요. 바로 찬물에 담가줍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열기를 식혀주세요. 그래야지 훨씬 아삭아삭해집니다. 이렇게 식혔으면 물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대파 30g,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 버터 10g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는데 그냥 돌리면은 막 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딱 덮은 다음에 40초만 돌리면 됩니다. 얼른 돌려 갖고 오겠습니다. 40초 돌려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탁탁 튀갖고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거 안 해주면은 전자레인지 청소 막 해야 되거든요. 고추장 2스푼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버터 돌린 거 바로 붓고요. 식초 2스푼, 진간장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물엿 2스푼, 참기름 1스푼, 아까 썰어놓은 청양고추 1개하고요. 대파 바로 넣어줍니다. 통깨 1스푼 술술 뿌린 다음에요. 섞어주면은 양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념 만들어갖고 아스파라거스 무치갖고 먹으면은 진짜 입에 쫙쫙 달라붙는 맛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때깔이 좋죠. 키친타올에다가 살짝 깐 다음에요 또 덮어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그래야지 양념이 잘 묻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됐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무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무치는 것은 쉬워도 너무 쉽죠? 아, 다 먹음직스럽게 됐네요. 위에다가 양념 싹 발라주고요. 드디어 아스파라거스 무침이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피로회복이 좋고 새콤달콤 매콤하면서 고소함까지 겸비해서 진짜 끝내주는 반찬이죠. 시청자 여러분, 아스파라거스가 보이면 무조건 사와서 이렇게 무쳐보십시오. 아마도 폭풍 흡입해볼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